아쿠아가든 일산점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아쿠아가든 일산점을 잘 볼 수 있는 관람 꿀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2층에는 9m짜리 망둥어항이 반겨줍니다. 이 어항에는 스마일크랩이 먼저 입주했네요. 우와. 기어가는 거 봐봐요. 새로운 집이 마음에 드는지 구경하기 바쁘네요. 저기 펜트하우스로 예약한 크랩도 있네요. 거미 아닙니다. 크랩입니다. 이사가 힘들었는지 밥도 야무지게 잘 먹네요. 와우. 망둥어 어항의 주인공 망둥어가 들어갑니다. 기분이 좋은지 온몸으로 인사를 합니다. 엄청 깁니다. 아쿠아가든 가평점 이끼언덕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30m 길이를 자랑하는 이끼언덕입니다. 작은 어항에서는 귀여운 거북이들이 때로 반겨주네요. 보고는 여전히 시크합니다. 이끼언덕 맞은편에 자연의 계곡을 옮겨놓은 듯한 비오톱 어항이 있어요. 가재가 먼저 자리를 잡네요. 가재가 반가운지 요리조리 이쁜 몸을 보여주네요. 이번에는 뱀파이어 크랩이 입주를 시작합니다. 너무 작고 귀여운 뱀파이어 크랩입니다. 배가 고픈지 저 작은 집게로 나무 껍질을 뜯어먹고 있네요. 송사리들도 비오토 어항이 마음에 드는지 몰려다니며 구경하네요. 국내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는 팔로다리움입니다. 자, 이제 3층으로 이동합니다. 3층에서 처음 반겨주는 건 크라켄 어항입니다. 바닥에 물 크라켄이 해적선을 박살냈네요. 니모가 해적선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사원들 사이에서도 니모를 찾아야겠네요. 우와, 크기 어마어마합니다. 이 큰 어항에는 자동차 본넷만한 가오리가 살고 있습니다. 펄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아쿠아가든의 트레이드마크인 거대 유목전입니다. 마치 아마존 밀림을 연상시키는 대형어들의 공간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네요. 흔히 볼 수 없는 비오톱 어항들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수십 개의 개성 있고 이쁜 어항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아쿠아가든이 작정하고 만든 아쿠아가든 일산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